대계 선생이 사학의 여러 학생들을 타일러 말하였다. 국가가 사학을 설치하고 선비를 기르는 그 뜻은 매우 큰 것이니 스승과 학생의 사이는 마땅히 예절과 의리를 서로 존중하여 스승은 엄격하고 학생은 공경하여 각각 그 맡은 바 도리를 다하고 지금부터 여러 학생은 일상 음식 생활을 예절과 의리에 맞도록 주선하지 않는 일이 없어야 하며 서로 서로 경계하고 격려하여. 낡은 습관을 깨끗이 씻어 버리는데 힘쓰고 집안으로 들어와서는 부용을 섬기는 마음을 추진하고 나아가서는 어를 섬기는 예절을 다하며 안으로는 충성과 믿음을 으뜸으로 하고 밖으로는 공손과 공경을 실행하여 국가가 그를 숭상하고 학문을 일으키고 학교를 설치하고 선비를 양성하는 뜻에 부응하도록 하라